예, 이 정도는 쌓아야지 마음이 편하지. 이거 황태입니다, 황태. 이거 황태예요, 황태.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. 황태. 이게 황태가 좋아요, 이게. 황태가 좋은 게 아니라 이제 황태 물건이. 물건이 좋아요. 그죠? 이게 다 살이에요. 대가리도만. 부산물을 지금 갖고 오는 거예요. 갖고 오는 게. 이제 이거 이제 갈아갖고 여기다 빡빡 갈아가 넣으면 됩니다. 황태를 먹이면 좋아요. 황태에는 단백질, 칼슘, 비타민 A, B, B2, 아미노산,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걸 갈아서 같이 닭을 주면은 잘 먹어요, 또. 들이. 제가 만드는 사료에다 이게 보통 한 푸대 반 들어가거든요. 한 푸대 반 정도 제가 만들 때마다 갈아서 넣는데. 그리고 이게 이 황태가 있잖아요. 약간 짭조름해요. 짭조름. 짭조름해가지고 이걸 먹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그 계란을 이 입맛이 민감하신 분들이나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알아요. 딱 드셔보시면 계란이 약간 간이 조금 배인 것 같아요. 아마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. 그게 아마 황태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. 그렇다고 뭐 소금을 따로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. 덥습니다. 더워 오늘도. 물을 한 통 떠봐야 돼요. 여기 유산균, 여기 효모균. 이것도 이제 저번에 알려드렸죠. 유산균, 효모균, 뭐 고초균, EM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거는 저거밖에 없어요. 유산균하고 효모균 두 가지만 섞어서 먹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저거 해야 돼요. 냉장 보관 시원하게, 시원하게. 냉장 보관 안 하시면 망가져요. 이거는. 이래 해가지고 여기다가 빡빡 갈아갖고 넣으면 돼요.